Times. 네, 스트라토캐스터 누아르입니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짜잔. 네, 누아르 시리즈 하고 있는데요. 재즈마스터하고 텔레하고 예상하셨겠지만 스트레이시 왔습니다. 이 필름 벗겨보고 싶다. 이게 지금 저희가 누아르를 하면서 점수가 뭔가 뭐 많이 차이가 나게 나오진 않아요. 그냥 기존에 있었던 하이브리드에서 뭐 디자인 점수가 뭐 1점 추가되거나 뭐 다른 게 또 뭐 사운드 점수가 1점 조정되거나 이러면서 그냥 뭐 거의 거기 있습니다. 예. 완전 동점 아니면 뭐 0.5점 차이 나고 뭐 이런 수준인데 지금 스트랫도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이제 예상이 됩니다. 좀. 보면은 스트랫이 75.5, 76.5 이게 오히려 하이브리드 2 때 그 스트라토캐스터보다 텔레캐스터나 재즈마스터 같은 모델들이 조금 더 고평가를 받았어요. 예. 스트랫은 오히려 다른 모델들에 비해서 의외로 텔레가 막 77 받고 이랬으면은 보통 스트랫이 78 받고 그래야 되는데. 79 받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스트랫이 조금 그때는 점수가 다른 모델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살짝 낮게 나왔었습니다. 2021년도에는 75.5였고요. 왠지 전기요금 적게 나올 것 같다. 이런 느낌 때문에 조금 적게 나왔던 것 같아요. 스트랫이. 네. 일본에서 먹는 맥도날드. 2023 메이드 인 재팬 하이브리드 2 요 팩토리 스페셜 런 모델이 76.5 조금 올랐네요. 이누가 만든 와사비밥 심플하다라는 뜻이었죠. 예. 저는 진라면 순한 맛. 그러니까 이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텔레는 4단 픽업이 되면서 톤이 추가가 되고 재즈마스터 같은 경우에는 뭐 어쨌든 활용도가 높으면서 울렁증도 없어졌고 그렇죠. 네. 그런데 텔 이제 스트랫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스트랫에는 바라는 게 많잖아요. 우리가 바라는 게 많은데 바라는 걸 좀 주다 마는 느낌이 좀 있어서 그때 아 좀 더 좀 순하지 말고 좀 빡빡 나와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얌전해 약간 이런 데서 다른 거에 비해서 조금 저평가를 받은 게 있었던 것 같은데 느와르는 어떨지 또 두고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차피 사운드는 똑같을 거지만 외관이 이러면 우리가 선입견 때문에 조금 그렇죠. 사운드가 강하게 들릴 수가 있어서 만족도가 살짝 올라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인간의 그런 취약한 청취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봅니다. 취약한 청취력. 그렇죠. 178만 9천 원이고요. Made in Japan. 전장 98cm. 무게는 3.33. 두께는 44.5 플러스 1.5. 12프레트 이드라인 77mm입니다. 바디는 엘더의 사틴 우레탄 피니쉬. 메이플 모던 CJAF 사틴 우레탄 피니쉬 적용이 되어 있고요. 빈티지 스타일 락킹 헤드 머신의 신세틱 본너 42mm입니다. 스트링은 니켈 플레이티드 스틸 009게이지. 로즈우드 지판 역시 까맣게 칠했죠. 네. 지판 공유 반지름 241mm. 스케일 길이 648mm. 22 네로우 톨프렛. 하이브리드 2 커스텀 보이스드 싱글 코일 스트라토캐스터 픽업 3개. 마스터 볼륨 톤 2개 5의 픽업 셀렉터. 2포인트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위드 빈티지 스타일 스탬프드 스틸 세들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깔끔하죠. 네. 억센 느낌이 없어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정돈이 잘된 사운드가 분명히 장점이거든요. 예. 근데 스트레시다 보니까 이게 호불호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동이라고 알고 있는 이미지의 사람이 갑자기 사생활이 너무 클린해져서 가십이 전혀 안 나와. 이러면 재미가 없는데? 못 쓰겠는데? 뭐 이런 느낌이 아닐까 싶네요. 그러니까요. 어쨌든 정말 사운드는 정리가 잘돼 있습니다. 마샬인데 이 가뜩이나 헤비한 800인데
이야, 얌전하다 못해 약간 심심한 것 같은데. 예, 듀얼리스트고요. 레드락스는 잘 먹네요, 그래도. 네. 아. 심플해. 와, 이렇게 심플해도 되는 건가? 좋습니다. 굉장히 풍성하면서 깊은 맛이 있어요. 있어요 또. 네. 진짜 하이브리드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스트레스의 원래 원하는 사운드에 그 하이 쪽에 이제 그 신경절적인 사운드가 좀 빠지고 네.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으면서도 밑단 이제 풍성하게 게인 양을 또 확보해 주는 네. 그런 사운드였습니다. 바로 반주부터 들어볼게요.
같습니다. 아 좋다. 네 이렇게 네. 사운드 시연 다 들어봤고요. 선생님부터 한 줄 평 드릴게요. 아 생김새와 달리 네. 이 말을 꼭 써주셔야 됩니다. 네. 생김새와 달리 오레오 딸기 크림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레오 딸기 크림이요? 그 어떤 느낌으로 보면 될까요? 생긴 걸 보면 저 메탈에도 되려나? 아, 굉장히 무서운 느낌. 맛있어. 아, 달달하고 맛있고 아, 오레오 딸기 크림. 네. 알겠습니다. 저도 사실 뭐 비슷한 느낌인데요. 네. 저는 지난번에 이제 진라면 순한 맛 드렸었잖아요. 네. 근데 이번 시간에는 이 외관을 보면은 네. 뭔가 고급스럽고 네, 막 이런 느낌인데 우리가 원래 기대했던 것에서 다른 쪽이 강조된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는 신라면 블랙. 원래 우리가 신라면 매운맛을 매운, 기대하잖아요. 네, 네. 근데 블랙은 사골 국물을 섞은 버전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매운맛이 빠지고 깊고 나... 풍성해져요. 맞지, 그래서 가격도 조금 이거는 신라면 블랙이 아닌가 라는 네.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레오 딸기 크림의 신라면 블랙. 네. 음식으로 다 나왔네요. 좋습니다. 스쿼드 해볼게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28, 가성비 16,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은 77이고요. 저는 사운드 28, 가성비 16,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은 76, 평균은 76.5. 오. 이거는 그때 2023 하이브리드 2 스트렛이랑 그냥 똑같네. 아예 똑같아요, 점수가. 네. 그러니까 뭐 가격도 점수도 다 똑같으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디자인 취향 하나 보고 난 이거 마음에 들어, 난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그냥 요걸로만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것쯤은 뜯어서 이렇게 먹어보고 싶어. 아니, 뭘 자꾸 드시려고 하세요.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드세요. 아, 네. 좋다 이거. 알겠습니다. 오레오 딸기 크림 신라면 블랙. 자꾸 필름 뜯어보고 싶고 왜 사람 이렇게 조잡하게 만들지? 왜 자꾸 딸... 이렇게 뭘 해보고 싶으세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이브리드의 새로 나온 느와르 시리즈 같이 보셨고요. 다음번에 또 재미있는 기어들 모아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기어 타임스.